요한일서 5장 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오늘 새벽에 살필 것은 믿는 자마다 하는 이 믿는 요 시제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라는 요 시제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여기서 믿는 자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낫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거듭나야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믿으면 믿고 나야 믿어야 거듭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제 서신서를 보더라도 그렇고 여기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새 생명을 소유한 이제 첫 번째 구체적인 표시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거듭난 것에 대한 그첫 번째 표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고 4절,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또 믿음이 또 하나의 공로가 돼버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는데 여기 이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믿음도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술수를 쓰거나 어떤 뭐를 해가지고 그들 속에 있는 인간의 능력을 우리가 깨워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가지고 막 호소를 하고 뭘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얄팍한 뭔가를 써서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4일 죽은 지 나흘이나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십니다. 근데 인간적인 이치로, 논리로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맞죠. 죽은 자가 아무리 큰 소리로 나오라고 소리쳐도 죽은 자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일어나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명령을 내리는 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말씀에 실제적인 이 권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이 항상 새로운 생명의 중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전해질 때 거기서 믿음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또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인간은 죽은 자를 향해서 살아나라 그래도 안 살아나지만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면까 빛이 있어진 것처럼 일어나라 살아나라 하는 말씀에 죽은 자가 그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그 말씀이 생명력이기 때문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으면서 이제 살아나는 거죠.
나사로여 나오너라 그럴 때 죽어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예, 살아나서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도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 먼저 생명을 주세요. 그럼 그 생명을 받고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처음부터 죽은 자가 어떻게 믿습니까? 살아났기 때문에 믿는 거죠. 어떻게 믿습니까? 살아나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살겠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부어넣는다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이제 들으면서 살아나서 그가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생각을 해봐가는 사형리를 가지고 왼쪽 오른쪽이 있습니다. 오른쪽을 선택해야 이제 구원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른쪽을 택한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부분 왼쪽을 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른쪽을 택하는데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오른쪽을 택합니까? 그 복음을 듣는 순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살아나서 아 오른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그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인간적으로 하면 시간차가 있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순간 사형리를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그가 살아나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고 이분을 믿고 이분을 붙들어야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라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예,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이제 발휘하라는 것이 사실 이 5장에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믿음을 가진 자마다 나으신 자를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발휘해서 서로 사랑하고 근데 이 사랑하는 것을 볼 때 형제가 사랑스럽고 믿는 자가 그립고 믿는 자와 교제를 나눌 때 믿는 자를 사랑할 때 막 기쁘고 내가 막 사랑하고 싶고 사랑이 내 속에서 샘솟는 것을 볼 때 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나는 그 표시인 믿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이 믿음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 뒤에 몇 구절 뒤에 보면 이제 믿음으로 이제 세상을 이기는 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는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제 전에는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